안녕하세요. 수산원 야생아입니다. 아, 지금 이제 열심히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네요. 아, 식물 만들은 일이 끝이 없어요. 저도 오늘 조금 자리 이동도 했고 또 이제 한들 야생화에서 또 하우스에 있는 것보다 땅에 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여러 아이들 또 이렇게 또 여기 꽃밭에다 심었습니다. 아, 진짜 낮에는 엄청 뜨거웠어요. 갑자기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오고 오전 내내 흐렸다가 비가 갑자기 막 아니 햇빛이 갑자기 쨍쨍 내리쬐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그러니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하트들도 진짜 이런 데서 살아남는다는 게 너무 대견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제가 일을 끝냈는데 우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그런 더위를 무릅쓰고 찜통 더위를 이겨내고 이 아이들이 꽃이 피어주는 이 꽃들 진짜 너무 대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공구르마 있거든요. 오공구르마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녹아버려가지고 진짜 식물들도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그런 반면 또 꽃도 잘 펴주는 애들은 요런 애기 지손이 100담 20초 요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한 번 꽃이 지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진짜 요런 아이들은 정말 더위에 강한 것 같아요. 더위에도 강하고 물에도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피어주나 봅니다. 이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또 북한 같은 거 손도 잘라주고 한몫도 하고 여러모로 막 바쁘게 했답니다. 아유 진짜 저거 대륜도 제가 저렇게 꽁꽁 묶어줬어요. 너무 막 이쪽저쪽으로 막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묶어줬더니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나눔을 해서 이렇게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줬더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밑에 잎사귀 좀 따주고 그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제가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묶어놨더니 힘들 것 같아요. 아주 힘들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운숙도 지금 여기는 물이 잘 배수가 잘 되는 데거든요. 근데 운숙도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었는데 얘도 이렇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렇게 꼴이 말이 아니죠. 제가 여기 밑에다가 돌멩이를 받쳐놔서 아마 이 아이들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을 일단 치워놨고요. 그리고 이거 코풀 외성종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요거 토플 외성종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또 줄기는 또 파래가지고 잎이 이제 이렇게 마르고 그러긴 했는데 이 줄기를 보면 이렇게 파랗고 또 새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좀 지켜보는 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요거 그냥 일반 토플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이 얘는 이제 나중에 심어주고 얘는 먼저 심기는 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외성종 노란 토플은 지금 아주 힘들어 하는 건지 아니면 얘 성향이 이랬다가 또 새순이 나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태고 요거 빨간 토플 지금 또 이렇게 한번 펴주고 또 펴주려고 제가 이렇게 꽃에 먼저 피는 이렇게 똑 잘랐잖아요. 딱 잘라냈더니 요 밑에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또 나는 빨간색이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초롱이도 이렇게 하얀 초롱이도 아주 끄떡없이 그냥 비가 오든지 덥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하고 이렇게 또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꽁해비를 이게 둥근 잎 꽁해비루인가? 얘 뭐라고 하던데
얘도 지금 화분이 이렇게 심어졌잖아요. 얘가 자꾸 벌레가 얘를 똑똑 끊어 놓더라고요. 이 위에 이 여기 있는 거를. 그래서 민달팽이가 그랬는지 뭐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제가 그거를 뿌려줬어요. 토양 살충제.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잘라지는 애가 없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요 화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보려고 지금 이렇게 심어 놓은 거잖아요. 풀도 계속 올라오고 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기린초, 기린초 아이들은 다 대체적으로 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꽁에 비름 이렇게 뚝뚝 끌어놓은 아이들 그냥 여기 땅에다 이렇게 묻어놨는데 지금 여기 빗물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있네요. 여기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유 진짜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진짜 하늘바라기는 보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주 너무 예쁘다고 다들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지금 이거 이게 뭐였지? 원평 소국. 원평 소국도 되게 예쁜데 지금 얘도 바닥에 지금 바닥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얘도 농분에다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 중이랍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바라기 여전히 예쁘잖아요. 하늘바라기는 진짜 여전히 예쁘답니다. 진짜 봐도 봐도 끝이 없고 그 예쁜 거 그냥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이렇게 예쁘네요. 오늘 저쪽 꽃밭에 어제 저녁에 제가 새깃 이용초가 많이 올라와서 그거를 좀 당근에 좀 내놓으려고 그거 캐러 갔다가 요 화분을 봤는데 요 화분에 뭔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고 봤더니 얘가 이게 지금 작년에 구루미님이 여기다가 바늘꽃 외목대로 해갖고 키웠던 그 화분인데 얘가 거기서 씨가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자랐는지 이렇게 하나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째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예목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올해는 들여가든지 뭐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비수국이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나비수국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저기에 노란색 저거 좁쌀풀도 세상에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꽃대 전에 잘라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기서 또 꽃이 또 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제가 다른 꽃들은 막 잘라주기도 하는데 좁쌀풀은 저거 잘라준 거 아니에요. 그냥 놔뒀잖아요. 그냥 놔뒀는데도 저기서 어떻게 꽃이 저렇게 피는지 너무나도 신기한 좁쌀풀이랍니다. 오늘 그리고 목수국 저도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머 저기 보세요. 여기 분꽃. 분꽃이 이제 제가 두 개 여기 갖다가 심었거든요. 싹이 나가지고 그냥 싹을 갖다가 여기다가 모종을 했는데 제가 꽃이 또 피어주네요. 제가 투톤이잖아요. 핑크색과 노란색인데 벌써 저렇게 노란색으로 먼저 피어주고 있습니다. 꽃밭 보세요. 지금 꽃이 이렇게 화이트 캔디도 그렇고 아주 엄청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보세요. 얘 지금 제가 오늘 풀을 뽑다가 깜짝 놀랐어요. 얘 화이트 캔디가 이렇게 밑에 계속 밑에 뿌리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풀인 줄 알고 막 뽑다가 보니까 얘는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또 꽃을 보여주겠죠. 아우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화이트 캔디 대단합니다. 이거 폼폼 국화도 마냥 올라와서 제가 오늘 아주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아예 삽목을 해버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삽목을 해버렸어요. 아니 계속 꽃도 안 피고 그냥 계속 쭉쭉 올라가니까 그냥 기왕이면 순이라도 많이 올라오게 하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똑똑 잘라가지고 삽목을 했답니다. 삽목은 그냥 자기 엄마 나무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인동초 이거 삽목한 아이예요.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세상에. 여름 내내 제가 삽목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너무 어린 애들을 월동시키니까
애들이 다 죽었는데 얘 하나만 살았거든요. 월동을. 월동해서 살아난 애가 요거 하나인데, 요거 그냥 제가 저기 담장에다 심었었는데, 그냥 화분에다 담아줬어요. 왜냐면 요거 키우면서 제가, 외줄기로, 외목대로 키우든지, 그러려고 저렇게 화분에 심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산들 야생화에서 주신 인동초, 여기 화분에다가, 이것도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저희 옥수수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따려고 보니까 아직 이 수술이 덜 말라서 아직은 안 땄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안 땄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대기롱 보세요, 대기롱 엄청나게 피고 있습니다. 아직은. 와, 진짜 여기는 진짜 너무 예뻐요. 예뻐. 색깔별로 그냥 꽃들이 다알리아, 씨앗 다알리아도 그렇고, 저기 백이롱 큰 거 오늘 난타나 확 묶어줬어요. 요거 보세요. 요 뭐지? 자스민. 발렌타인 자스민이 이렇게 늘씬하게 이렇게 키가 쑥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은 거예요. 얘는 이제 겨울에 들어갈 때는 아주 이발을 해서 들어갈 거고, 제 난타나도 지금 제가 몇 그루 지금 삽목을 했거든요. 저 뒤에, 뒤쪽으로. 얘도 그냥 확 잘라줘야 돼요. 아주 그냥. 잘라서. 아주 지금은 그냥 꽃피라고 그냥 냈었습니다. 아, 이건 막 쓰러져서 난리가 났든, 이거 베지롱, 얘네들이 키가 크니까 막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에서 꽁꽁 묶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한층 아주 힘있게 이렇게 잘 서 있네요. 어머, 이거 보세요. 쪽두리꽃 이렇게 꽃 탔어요. 아이고 예쁘다. 옛날에 시골에서 하단에서 많이 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제가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쪽두리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오늘 그리고 제가 또 국화 종류 아이들 잘라서 삽목은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머리 숱을 좀 잘라주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서 제가 머리 이렇게 다 순을 쳐줬어요. 순 쳐주고, 얘는 지금 제가 예뻐하는 그 국화인지 몰라서 일단 잘라서 여기도 다 꽂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삽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아주 풍성하겠죠? 왜소하게 있었는데, 이 아이들 다 꽂아놓은 아이들이 또 잘 자라면 또 엄청나겠죠? 그리고 요거는 구절초인지 쑥두쟁인지 알 수 없는데, 요것도 지금 다 머리 순을 다 쳤어요. 이렇게. 밥이 더 많아지라고. 근데 얘 나무 엄청 크죠? 엄청 큰데, 지금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근데 얘는, 얘가 쑥인지, 얘 구절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화초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은낭국화 여전히 예쁘죠? 이렇게 예뻐요, 은낭국화. 얘네들은 지금 그냥 잘라지지 않았는데도 참 하나하나 피는 게 너무 예뻐요. 은낭국화 볼 때마다 정말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는 백미향이 아주 그냥 땅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 바빠서 여기를 못 잘라줬네요. 요거 저번에 여기 잘라서 삽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먼저 번에는 저기를 했고, 이번에 여기 또 했어요. 여기도 했는데, 얘네들 좀 더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더 밥이 많아지게. 얘는 봉숭아가 무슨 봉숭아일까요? 일단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소다방, 오늘도 꽃밭에서 아이들 이모저모 살펴주고, 아무튼 바쁘게 일을 하고 갑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또 지금 시간도 늦었고, 얼른 집에 이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손님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